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얼마 전에 내놓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구동 장치와 기본적인 샤시들이 조합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차체를 얹게 되면은 자동차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바퀴 모듈, 그리고 각종 샤시들이 포함된 이뭐그 모습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특히 EGMP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는 저중심 설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기차 코나나 이런 그 가솔린 자동차를 그 전기차로 변환한 자동차를 보면은, 배터리가 이 운전자 뒷좌석 밑에 적층되어 있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뒷좌석이 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뒷 공간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그이 EGMP는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를 전체 바닥에 넓게 깔았기 때문에 이 위에 이 공간이 상당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또한 그 모터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이쪽에 위치하고 있던 엔진을 갖다가 좀더 앞쪽으로 조금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쪽을 안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앞좌석에서도 상당히 좀 공간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넓은 공간을 갖다가 확보했었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그 휠베이스라는 용어를 갖다가 아시면 됩니다. 휠베이스는 이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의 이제 거리인데, 기본적으로 차의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앞범퍼에서 뒷범퍼까지의 전체 거리이지만은, 안에 실내의 공간을 갖다가 좌우하는 거는 이 휠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EGMP는 그 기존보다 이어앞 범퍼에서 그 앞바퀴 중간까지를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행이 짧아지고 대신에 휠베이스가 넓어지면서 전체 차의 크기는 길이는 똑같으면서 공간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상당히 넓은 그 쾌적한 공간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중심 설계라고 하는 이거가 가진 장점입니다. 저중심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무게를 고루, 모든 차 하중에 고루 받기 때문에 직진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너링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그 주행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일단 공간감과 주행 성능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배터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 이 시스템을 갖다가 그 표준화하고 모듈화한 게 이제 특징입니다. 배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셀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가지고 팩으로 만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배터리 팩의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이 셀과 모듈을 갖다가 되게 단일 기종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표준화했기 때문에 이 팩을 갖다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듈을 갖다가 더 만들면 되고, 이 모듈을 더 하기 위해서는 셀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과 모듈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좀더 유리한 점도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 팩을 갖다가 그 조금 더 기존 그 코나 때보다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1회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도 좀 올라갔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가 주행거리가 1회 충전하고 나서 400km 초반 정도를 갔는데 이번에 EGMP는 뭐 기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최대 500km 이상을 갖다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 이런 효율을 갖다가 높이는데 권선 기술도 조금 개선된 것도 특징입니다.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그 권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코일을 갖다가 이제 감는 기술인데 기존에는 코일이 동그란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감으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헤어핀 권선 기술이라고 해서 약간 납작하게 이제 그 코일을 갖다가 만들면서 감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코일을 감을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의 또그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로 바뀌면서 이 또한 주행거리를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충전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400볼트 충전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그 EGMP는 800볼트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400볼트도 기본적으로 듀얼로 하고 있는데 기본 충전 시스템이 800볼트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맞게끔 충전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18분으로 충전 속도가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1회 충전 후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난 거, 그리고 충전 시간도 줄어드는 거 감안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장거리 주행을 할때 로스되는 타임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볼수 있는 거는 이 V2L 기능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V2L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Vehicle to Road라는 이제 약자이고요. 이거는 자동차를 그냥 큰 보조 배터리 형식으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전기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에 있는 전기를 외부에서 뺏어 쓸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가전이나 캠핑을 갔을 때 캠핑 기기 이런 걸 갖다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이 EGMP 장착 전기차에서 끌어와서 전기를 쓸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샤시 쪽에서도 기술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행 성능과 관련된 샤시 기술이 좀 개선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통합형 드라이 엑슬이라는 겁니다. IDA라는 이제 기술인데 이렇게 그 기존에 보면은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갖다가 바퀴로 전달하는 게이 드라이브 엑슬입니다. 근데 이 기존의 드라이브 엑슬은 휠 베어링과 이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야 되는 이런 조립형 드라이브 엑슬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게 합쳐져 있는 드라이브 엑슬이 채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기존 드라이브 엑슬 대비 강성이 높아지고요. 부품 수가 줄었기 때문에 무게도 감소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특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성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일단 차체 부분에서 좀더 강화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핫스탬핑 쪽 부품을 갖다가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강판도 초고장력 강판을 갖다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차체를 보호해주는 서브 프레임
아니라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배터리 그 패킹하는 부분도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안정성이 좀 강화된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모듈화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모듈화라고 한다는 거는 자동차의 기존에 있던 그 차체 부분에서 본다면은 고정 영역과 변동 영역의 부분이 있는데 이 변동 영역의 부분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됐다라면은 같은 차체를 가지고 쓸수 있는 그 차종이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원가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에 있던 그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디자인 자체도 조금 더 개선된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EGMP는 기존의 가솔린 플랫폼을 갖다가 전기차로 변환하는 모델 대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EGMP 기반으로 3개의 전용 모델을 내놓을 거고요. 향후에도 이 EGMP를 기반으로 수많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상품성 개선과 원가 구조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